대법관을 영입한 대형 로펌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저희도 고등법원 부장 출신, 법원 원장 출신, 대법관 출신 다 있으니까 그건 그 상황 봐가지고서는 저희 합의해가지고 지어야 되고요. 상급 시민만큼 수임료 또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안전요원도 저기 하는데 얘가 그럼 나중에 한 그 대법원까지 갔을 때 네, 이제 대법원에 안 하시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엄청 좀 많이 비싸요. 아무래도 비용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요. 뭐 이제 1심에서 얘기해보는 건 이어버렸다. 뭐 2심은 이어버렸다. 한 곳이면 그것까지는 뭐 꼭 더 싸는 거지만 더 억소리 나는 수임료. 대법관 출신은 전관예우의 몸통으로 지목받기도 합니다. 또 다른 로펌을 가봤습니다. 대법관까지 생각하신다면 네. 이제 그 수임료는 셀 거예요. 수임료 셀고 다만 대법관 하셨던 분이 비싸죠. 한 5억이면 어떠겠어요? 대신 이제 좀 일이 많아지면 좀 추가될 수 있지만 10억 이내로 해서. 오피스텔 성매매를 했다가 네. 그 감봉을 받고 사표를 낸 그분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담당관이었거든요. 아 어디 법원 법원 행정처의 인사심의관이었습니다. 아. 인사심의관은 인사를 하기 때문에 전국 법관 그러니까 단순히 뭐 누가 예. 누구랑 동기다, 예. 누가 누구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 이런 표면적인 수준의 정보가 아니라 어떤 판사와 어떤 판사가 가까운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돈과 권력을 쫓는 사이 약자들의 삶은 점차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은 정권은 관대하고 노동자에겐 유독 가혹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0년 넘게 부당 해고 소송을 벌여온 콜트 해고 노동자들. 그들에겐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잘 계셨어요. 방정훈 지회장님. 예, 예, 예. 여기 좀 좁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저희들한테는 넓어요.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던 기타 생산업체 콜트는 노동자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사측은 공장의 문을 닫고 폐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기타 주문이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